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87년 정면연상에 태어나신 토끼띠 분들의 주역운을 점쳐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막 던진 괴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연습장에 제가 미리 지금 옮겨놨습니다. 자, 우선 우리 87년 정면연생 토끼띠 분들은요. 2023년도 똑같은 토끼가 들어왔을 때 기초, 토대, 기초와 토대가 다소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만큼은 특히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재물운 쪽에서 확장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어떤 개업이라든가 또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막히는 부분이 좀 더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동하시는 것도 웬만하면 보류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특히 거주지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우리가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문서운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운들인데 이 회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이런 이제 애매한 상황 여기를 도피처로 어떤 다른 곳을 삼아서 내가 변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있는 곳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 변동은 아직은 하지 마시라. 시기상조라는 거죠. 또 아파트를 파신다거나 이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한 이런 매매운들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은 보류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득보다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묘가 묘를 만난 상황이고 정화가 개수를 만난 상황이기도 해요. 사주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사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사도 웬만하면 보류. 그리고 현재 일자리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변화 변동이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 내게 지금 가장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우리 식구들 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노력하는 만큼 내게 취직운이 주어지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손재주에 대한 공부도 될 수가 있고 수험생활을 하셔야 되는 때일 수도 있고 현재 눈높이를 낮춰서 어디에 이제 일단 들어가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낮은 곳이라도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시간제든 어떤 어디든지 일단 들어가셔서 아직은 본인에게 샴페인을 터뜨려 줄 때도 아니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는 시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득하게 우선은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다음 시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그다지 좀 떨어지는 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대인관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대인관계, 이제 연인인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결혼을 하셔서 부부의 상태로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선 23년도에는 좀 다소 내 주변의 인간관계도 좀 복잡해요. 웬만하면은 좀 참으셔야 되고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 인내심을 가지라는 이유가 그렇게 하셔야만 극과 극으로 싸우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부부라면 부부로서 싸울 수가 있고 연인이라면 연인으로서 좀 자주 다툴 수가 있어요. 내가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내 걸 계속 잃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되는 해라는 거죠. 내가 좀 져줘야 돼요. 내가 좀 들어줘야 되고 내가 좀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해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재판이 걸려있다. 재판이 걸려있고 좀 길어지거나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다. 그렇다면은 멘탈이 좀 흔들리는 해기 때문에 되도록 냉정해지셔야 되시고 심장을 좀 차갑게 유지를 하시면서 아주 자잘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부분은 이제 방해는 없는데 23년도 내내 이거 뭐 1억인데 내가 꼭 받아내야 되겠어. 아니면 지금 내 전세금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닌데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되겠어. 금액이 좀 커요. 그러면 그 금액의 그 크기만큼은 내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소액 같은 거 얼마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처리가 되지만 뭐 억 단위다, 천 단위다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장거리 해외여행 같은 거 있죠.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뭐 제주도를 가신다거나 이게
장거리 떠나시는 거. 이거 올해 그다지 좋은 해는 아니에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 제가 이 주역을 응용을 한 주역 타로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월별 흐름을 사업운과 직장운, 그리고 건강운, 마지막으로 연애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월별 쫙 한번 펼쳐볼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난 좀 심각한 사안이 있어서 개인 상담 받아야 되겠다 하신다면 상담 신청 링크 꼭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메시지 주시고 전화통화로 이제 예약 잡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제 해석에 마음에 드신다면 꼭 부탁드리고요. 사업운과 직장운으로 건너갈게요. 감사합니다. 우선 양력 1월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정면연생 토끼띠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세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세요. 주변에 흘러가는 정치적인 흐름, 그리고 전체 국운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이 녹화 시점이 2022년도 9월 22일쯤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1월 중에 들어오는 수입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호황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돈의 흐름 자체가 드나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좀 참고 기다리시면 좋을 때가 올 건데, 우선 1월은 순조로운 출발이 예상이 돼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다른 사람들 의견에 충분히 내가 수용을 하시고 기다려줄 줄 아시고 들어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협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의 일도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월달 오늘 또 살펴보자면, 2월부터 사주적으로는 입춘이 들어와서 띠가 바뀌어요. 바로 아마도 이때는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에너지와 돈의 흐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위아래에 이 일하시는 구조 자체가 좀 평상시보다는 핸들링 좀 많이 필요해요. 내 손을 떠나는 일들이 많고, 또 나에게 와야 되는 결제권들이 애매해질 때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기도 쉽습니다. 대기를 타야 되는 일도 많고, 2월에는 금전의 흐름은 부족한 건 없어요. 우선 2월 달에는 나쁜 게 없다는 뜻이긴 한데, 다만 1월처럼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고요. 내가 기다려야 하고 또 참아줘야 되고, 평상시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앞뒤를 살펴보셔야 되세요. 또 누가 윗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지시를 했을 때 예 하고 그냥 하시기보다는 왜 이걸 해야 할까? 명분이 뭐죠? 이렇게 좀 약간 따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내내 하다가 같이 묶여서 같이 이렇게 그 무리로 내가 손해를 볼 일도 생깁니다. 되도록이면 충실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생각 없이 일을 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2월 달에 나에게 손해가 같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럼 3월 달도 한번 살펴볼까요? 3월 달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3월은 들어오는 흐름 자체가 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월은 괜찮은데 2월 달과 3월 달이 다소 조금 정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3월에 타격을 받으실 만한 분들은 자영업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쪽이 타격이 좀 있어요. 그래도 하시는 일을 갑자기 업종을 변경하신다거나 이것도 시기상조입니다. 일단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고, 현재 내가 왜 이렇게 타격이 있지? 뭔가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될까? 새로 뭔가 배워서 새로 어떤 기반을 또 틀기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것의 기초, 토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뭔가 필요 없는 낭비가 이루어지진 않는지, 아니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동정업계 안에서 내가 뭔가를 덜 갖추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이제 좀 과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데이터를. 그 다음에 4월달, 4월은 청명이라는 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천둥, 번개 두 개가 겹쳐있는 괴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돈이 있는데 1, 2, 3월 달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2022년도, 22년도부터 들어와야 되는 돈일 수도 있어요. 미수금 같은 거.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현재 이 현금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 이거는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4월 달 끝나자마자 상반기 안에 좀 천천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 때문에 현금의 부족함 때문에 이것저것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조직생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있고 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에 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내가 지금 다른 일에 낭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걱정하고 있다거나, 또 알고 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던 상대가 나와 경쟁자예요. 이 세상에 이 바닥은 너무너무 좁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건 없거든요. 금전 같은 경우는 좀 다소 4월 달에 어렵다. 그러니까 1월 달 빼고는 좀 대체적으로 풍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막 뭘 배우고 투자하시기에도 사실 좀 어려운 달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행사가 많은 5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풍화가인이라는 개가 나는데 5월은 행사도 많고 사실 좀 고정비 지출이 큰 달이기도 해요. 1년 중에서. 네, 이것도 함부로 이직을 하시거나 또는 이사를 가신다거나 필요 없는 변화를 주기에는 좋지 않아요. 그냥 하던 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던 거. 왜냐하면 5월 달에는 그것만 안 하신다면 크게 뭐 공과금이 부족해진다거나 어떤 생활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허덕허덕거린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주시면 그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사업 안에서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또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 뭐 지금 대인관계랑 뭐 너무너무 별로니까 나 그냥 딴 데 갈래 하시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나의 한 면만 보는 내 경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그냥 아 다르구나 인정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으세요. 자 이제 6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6월은 이거는 괜찮네요. 지금 1월 달 이후로 오랜만에 괜찮은 게 나왔는데 6월 달 들어서야 우리 정면연생분들 좀 풍족합니다. 그래서 이때 6월 달에 펑펑 쓰지 마시고 기다렸던 듯이 펑펑 쓰지 마시고 좀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미뤄왔던 일들 지금 1월 이후로 2, 3, 4, 5월 달 중에 이동도 못하고 이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6월 달에 실행하시면 좋아요. 이때 딱 벼르고 있다가 이때 가야지. 이때 이동해야지. 이때 내가 어디에 이제 오디션을 봐야지. 혹은 뭐 인터뷰를 해야지. 해외 업체랑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휴가철 들어오는 7월 달 한번부터 살펴보자면 지금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7월에 6월에 이어서 금전운이 여러분 아주 좋아요. 보통은 다른 띠 운세 할 때 제가 여름에 7월 달 보통 보면은 좀 그다지 풍족한 달은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평균선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 정면연생 분들 아주 개성이 강한 띠답게 7월 달에는 6월에 이어서 괜찮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영어를 배운다거나 뭐 하고 싶었던 거 투자하는 거 7월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께도 7월은 나쁜 달이 아니에요. 아주 탄탄대로 괜찮아요. 6, 7월 달에 괜찮네요. 둘 다 괜찮아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아주 흐름 괜찮고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8월 달에도 우리가 살펴보자면 자, 8월이라면 이제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날씨는 아직까지는 덥습니다. 근데 금전운은 아주 큰 대박운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현재 자기가 지금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이 환경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동할 때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좀 말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그건 그냥 무시하세요. 자, 그래서 정도만 지키면 8월 달도 괜찮다. 그 다음에 9월 달 넘어가서 이제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왔어요. 양력 9월 달이고요. 우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좀 크겠습니다. 나가는 돈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혹은 어떤 문서에 사인하는 거 좀 신중하셔야 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내 사람들과 어떤 문제 해결을 지금 9월 달에 하시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일사천리로 쭉쭉 진행이 돼요. 문제들은 잘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어렵다. 새로운 어떤 사무실을 또 세운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나 더 내가 합병을 해서 버린다거나 이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가을의 끝달인 10월 달로 넘어가게 된다면 두 번째, 자, 10월 달. 10월 달은 그렇네요. 10월 달은 좀 아끼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막 이게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허덕허덕 하는 달은 아닌데 주변에 뭔가 좀 빨리빨리 변해요. 나 빼고 다 뭐 퇴사자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할 수가 있고 마감에 쫓겨서 허덕허덕 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종의 투자금이나 일종의 활동비가 필요한데 이게 좀 빨리 안 나와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리저리 좀 흔들리고 또 내가 현명한 판단이 잘 들지 않는 것이 10월달 운입니다. 두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1월달 들어서는 조금 풀리긴 풀리는데 아직 뒷심은 좀 부족하거든요. 이제 입동이 들어와서 추워지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수레돈괴 이름답게 금전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나간 돈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도 누구 대신 사인을 한다거나 대충대충 어떤 문서원을 처리하시기는 위험하고요. 또 11월 달에 뭘 시작하시기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계속 한결같이 유지가 되지는 않거든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유로 계획이 무산될 수 있고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서 이게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좀 조심조심 신중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을 충분히 수용을 한 다음에 11월 달에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어차피 돌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11월 달까지도 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양보해준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해오면 거절하지 마시고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2월 달. 자, 행사가 좀 많죠? 행사가 좀 많은 12월 달, 이제 마지막 달 봤을 때는 금전적으로는 우리가 선물 주고받을 일이 많은 달이긴 한데 여유로운 달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어떤 물질적인 금전이 풍족해만 사람은 행복한 건 아니에요. 다른 정신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유대감으로 채우시면 되거든요. 뭐 꼭 부자여야만 인기 많나요? 그렇진 않아요. 만사 모두 돈으로 통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건 있겠습니다만 우선 내 사람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신다면 12월 달에는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 인상 쓰고 모든 걸 다 물질적인 기준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잣대를 내리고 저울질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갈 수가 있어요. 즉 12월 달에는 좀 겸손하셔야 되고 내가 좀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달입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건강운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동안 후원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우선 1월달 건강운 한번 살펴볼게요. 1월달부터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출발 자체가 좀 무리를 많이 하시는 상황이 보여요.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신다거나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거나 특정인으로 인한 어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과도한 압박이 이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1월부터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것이 좋으시고 이제 사주적으로는 띠가 바뀌는 2월달부터 또 살펴보자면 대체적으로 2월은 크게 나쁜 건 없는데 피가 잘 돌지 않는다거나 또는 머리가 좀 아프다거나 어떤 그 신경계통 쪽과 연관되어 있는 병증이 보여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모두 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셔서 어지럽다거나 또 그런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병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3월달은 이것도 스트레스로 인한 병증이네요. 입맛도 없어지고 떠나고 싶고 번아웃 증상도 나올 수가 있고 병원에 가시면 일단 그때그때 나아지는 부분이에요. 1월달 같은 경우는 바로 가셔서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단발성 병증이기 때문에 가시면 낫는 그런 병증 증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양력으로 4월달 이제 건강운의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는데 1, 2, 3월달에 이 병증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4월달
7살 이제 일어나는 부분은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4월부터라도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또 아니면 집에서라도 스트레칭이라도 요가 같은 거 그런 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5월달은 나 혼자서는 유지를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야 되는 상황, 함께 내가 머리를 맞대고 내 지금 망가진 건강을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일어서는 거죠. 이것도 병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6월달. 자, 이제 6월달까지 온 상황이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몸이 좀 돌아왔어요. 이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건강합니다. 아파도 이거는 아까 3, 4월달, 4월달처럼 병원 가면 금방 나아요. 6월달 같은 경우는. 그러면 7월달 이제 휴가철 들어와서 이거였나요? 7월달이? 네. 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니까 하반기가 슥 이제 다가온 상태인데 6월달에 이 상반기에 조언들을 잘 무시하지 않고 내가 건강운의 회복으로 잘 쓰셨다 그런다면 7월에도 이 체력은 유지가 돼요. 그러면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바로 그 다음 달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바로 8월 달이에요. 입추가 있는 이제 달이고 가을이 시작되는 상황인데 이걸 하반기 첫 번째 고비라고 본 이유가 특히 위장병, 여러분들 가장 잘 걸릴 수 있는 위장병 그리고 신경계통, 아까 양력 2월 달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머리를 지금 쥐어짜고 있어요. 그림 보시면 신경계통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8월 달에 나를 좀 어지럽게 할 수 있다.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대인관계에서의 도피를 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이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를 살펴보셔야 되는 게 바로 그 다음 달 9월 달에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양력이고 9월 달. 이때는 이제 치우쳐지는 운이거든요. 고삐가 풀리는 거죠. 금연을 잘 하셨는데 다시 담배에 손을 대신다거나 또는 이제 당뇨같이 이제 절제된 식습관, 내가 뭘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 이제 계속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술을 그동안 끊고 지내셨는데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죠. 게을러질 수 있어요. 원래의 식습관과 원래 생활습관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9월 달이에요. 그동안 요가나 뭐 헬스나 이런 것들을 좀 3개월 이상 하셨는데 이제 쉬게 된 거죠. 휴가를 전제로 해서 쉬게 돼가지고 좀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 몇 번 오가시다가 9월 달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다시 이제 또 살도 오르고 몸도 무거워지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바로 양력 10월 달에 일이 하나 생겨요. 양력 10월 초에 아마 그 일이 다가올 텐데 내가 이제 이 화지진이라는 괴답게 다시 운적인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밝아지고요. 일단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피곤한 게 좀 많이 좋아져요. 10월 달에는. 한번 크게 아플 수 있어요. 그 사이에. 9월 달에서 10월 넘어오는 요 중간 과정에서 내가 좀 아플 일이 있어가지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좀 다잡고 10월에는 좀 마음이 편안한데 하반기 때 이제 그 드디어 이제 몰아서 오거든요. 그동안 관리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동 들어오는 11월 달 보시게 된다면 산지박해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시고 살펴보셔야 되는데 11월, 12월에 몰아서 이렇게 폭풍처럼 들어오거든요. 특히 11월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달고 살았던 오래된 만성질환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죠. 일을 쉬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증상까지 오냐면 12월 달에 일을 쉬지도 못하고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또는 식구들한테 말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뭔가를 이제 그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줄이셔야 될 수 있고 12월의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 질병도 놔둘 수가 없는 상황. 일단은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서 큰 병 진단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단순한 어떤 질병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좀 겁내고 있었던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장인데 내가 병원에 들락날락거리게 되면은 당장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 그래서 내 건강을 우선으로 할 수 없는 참 애매한 상황이 되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입을 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남아있는 애정운을 뽑으러 갈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정운 볼 텐데 양력으로 1월부터 살펴보자면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사귀기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본인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또는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치명적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애매한 상황. 만나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헤어지자고 하자니 두 사람이 상당히 애매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바람을 피고 있지 않을까 오해하는 상황에도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헤어질 수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면 뭐 결혼을 현재 지금 뭐 날짜를 잡아놨는데 두 분이 아주 골이 깊어진 상태라서 결혼을 다시 번복을 해야 되나? 결정을 이렇게 또 결심을 하고 있을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결혼식 잡아놓고 이제 좀 갈등 많이 느끼는 커플도 많거든요. 자, 이번에는 양력으로 띠가 바뀌는 2월달 상황을 볼 텐데 이것도 이거는 막 불타올랐다가 오히려 쉽게 파르르르 꺼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이 그럴 수도 있고 둘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겠지? 무조건 이 사람이겠지? 이 사람일 거야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진도가 빠르다거나 정신 못 차리고 이 사람한테 막 집착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셔야 돼요. 2월달은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가셔야 되고 많은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서두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내가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관계더라. 그러면 3월 달로 또 넘어갔을 때 이제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겠네요. 1월은 현재의 문제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고비라기 보기는 어렵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고비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만둘까라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가식적인 가면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믿음이 안 가는 상황. 믿음이 깨져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제 의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믿음이 깨져버린 상황이 바로 3월 달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싸울 수가 있어요. 이거 앞에서 맨 처음에 봤던 주사위점과도 통일이 되는 이야기겠죠? 겹쳐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4월 달로 넘어가면은 내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하고 이만하면 정말 괜찮은 짝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모르는 얘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말고 내 눈에 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다른 짝이 더 내가 좋아 보이고 그 사람과 사귀었을 때 나의 미래는 어떤가라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4월 달의 상황이에요. 둘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서 본인의 마음이 갈팡질팡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리딩이 되네요. 그 다음 5월 달. 자, 5월 달에는 욕심이 좀 커집니다. 기본적인 욕심이 많이 커져서 상황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서로가 잘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셔야 되는데 좀 다른 사람의 연애사와 겹쳐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괴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람을 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람을 필 수도 있고 내가 한눈을 팔 수 있고 내가 내 짝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6월달은 어떻게 되느냐? 6월달. 자, 6월달은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분들은 한결같습니다. 연애 전선에 전혀 이상이 없고요. 즐길 수가 있고 즐겁고 실제로.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도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 6월달입니다. 그러면 휴가철 이제 들어가서 7월달 오늘 한번 또 살펴보자면 좋은 개가 하나 나왔네요. 자, 7월입니다. 양력이고요. 제가 아까 바람을 필 수도 있다라고 본문에 말씀드렸던 괴가 있었죠. 7월에도 여기 좀 연결이 돼요. 나에게 어떤 흑심을 가지고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 좀 걸러내고 확실하게 선을 끄으셔야 됩니다. 본인도 마찬가지로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셔야 되고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 한 번의 어떤 놀이로 끝나는 상대가 접근을 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에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장거리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게 7월에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신 잘 차리셔야 되시고요. 자, 8월에 어떤 운이 또 들어가 있냐면 8월에는 상대방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이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습니다. 아,
아니면 과거에 내 친구의 연인이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와 얽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내가 사귀기에는 좀 부담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려서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갈등을 느끼는 쪽은 남자분이 아니라 남녀의 관계로 보자면 여자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카드 그림이 지금 여성이시거든요. 그러면 9월달. 자, 9월은 다소 좀 방해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방은 지금 여기 있고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방은 그냥 순수하게 나를 좋아해 주는데 본인은 그것보다 더 큰 단점을 지금 처리를 해야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 이름은 내선석과인데 조금 이제 좀 선을 넘은 상태죠. 그래서 진지한 건 좋은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건 없이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덜 다쳐요. 자,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10월은 말이 달리는 험한 짐 지형을 말이 지금 달리고 있죠. 검은 말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10월 지금 뇌지혜라고 하는 괴인데 이 괴가 제가 들고 있는 게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니까 시작을 아예 못해요. 그 사람과 나와의 좋아하는 마음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확신은 있는데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없고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자꾸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그것이 가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질 수가 있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상대방이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요. 10월 달에는 이걸 벗지 못한다면 3월 달에 있었던 교화도 연결이 되거든요. 서로 간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3월부터 이어져서 이게 10월 달에 터질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나는 너의 생각을 모르겠어.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라는 게 10월 달에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냥 솔직하게 나의 못생김, 나의 단점들을 오픈하세요. 10월 달에. 그럼 오히려 더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자, 그럼 11월 달 볼까요? 11월 달. 입동이 들어와서 겨울이 시작되는데 11월 달에는 짝이 없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막 이게 소개를 해줘요. 아니면 이제 그런 모임에 갔다가 그런 사람과 만나게 돼요. 뭐 방송국에 내가 어떤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좋은 짝을 또 소개를 받거나 만날 수도 있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 무리 속에서 그 사람 눈에 내가 보여서 이렇게 쪽지가 올 수도 있고 전화번호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11월 달에 만나시는 분이 또 내 평생 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제 만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87년생 분들은요. 상반기에 만나시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만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새로운 짝을 만난다고 한다면 인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2월 달. 자, 상반된 그림 두 개가 딱 지금 겹쳐진 거 보이실 텐데요. 조금 복잡해질 수 있네요. 서로 이미 너무 많이 좋아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또 얽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해요. 이 사람 간 이미 시작된 지 꽤 됐어요. 근데 헤어지기도 좀 애매해요. 돈으로 얽혀 있거나 생활이 얽혀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12월에는 상반기처럼 헤어질까 말까가 아니라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이제 12월 달에 그래서 그런 문제로 타로를 보러 다니신다거나 또는 사주 상담을 받으러 다니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놓이는 여성분들 꽤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족한 영상 길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